페미니스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낙태 전면 합법화가 되니 이제는 연내에 먹는 낙태약 미프지미소가 국내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이 약품을 도입해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국내 제약회사가 약의 조기 도입을 위해 당국과 인종 간 약의 차이를 검토하는 가교 임상을 생략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교 임상 시험을 생략하고 도입해 여성들의 몸을 다 망칠 생각인가 봅니다. 먹는 낙태약이 여성들의 몸을 망가뜨리는 건 당연한 소리인데 임상 시험도 생략한다고 하니 페미니즘 정부답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임신 중단 약물 미프지미소의 품목 허가를 신청하면서 가교 임상을 제외해달라고 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대약품이 가교 임상을 생략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요청했다며 가교 임상 생략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생략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교 임상은 외국에서 개발된 신약의 인종 간 차이에 따른 역량 확인하기 위해 내국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임상 시험을 말합니다. 해외 개발 신약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임상을 거쳐 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국내 도입된 적이 없는 신약은 원래 가교 임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자료 등을 거쳐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국 확인을 거쳐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프지미소는 국내에는 처음 도입되는 경구형 유산 유도제입니다. 호주, 캐나다 등에서 합법적 약물로 사용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한 약이지만 국내에서는 낙태죄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간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음성적으로만 유통되어왔습니다. 그러다 2019년 좌익재판관 다수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정식 허가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허가 처리 기한은 11월 달로 돼 있지만 부족한 자료가 있는 것 같아 보완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보완 자료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 자료 보완이 잘 되면 연내 출시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보수주의자로서 낙태 전면 반대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인권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인권은 사라지고 불법이 합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낙태죄가 전면 합법화되면서 태아의 인권은 어디에도 없고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하나의 단백질 덩어리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우 슬픕니다. 여성의 인권만을 중시하고 말도 못하고 자기 결정권이 없는 태아의 인권은 어디에도 없으며 완전히 무시당하고 죽어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낙태를 전면 합법화를 주장한 페미니스트들은 살인자들입니다. 약자는 여성이 아니라 태아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야말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진정한 약자입니다. 태아를 살인하는 나라는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낙태금지법이 다시 법제화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전까지 국민들의 의식전환에 힘써서 부모들이 책임진 사회적 문화를 형성해야 될 것이며 혼전 성관계를 지향하고 혼후 성관계를 하며 혼전 성관계로 임신을 하더라도 태아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발적인 생명 존중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